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장입니다. 제가 원래 발음이 좀 안 돼요. 안 돼가지고 토끼띠 하려면 잘 안 돼요. 자, 개면전 23년 검은 토끼 해죠, 올해. 근데 토끼 제가 좀 안 됩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토끼띠를 너무 숙당은 사랑합니다. 왜? 토끼띠들이 굉장히 좀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듯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토끼띠를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도 토끼띠입니다. 아, 25세 김효생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이성 간에 좀 다툼이 있고 뭔가에 휘말릴 수 있는 지금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친구, 대인관계를 조금 신중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봉변당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 부모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조금 자기 성격 낮추고 교우 관계도 봉변당할 일이 있다 주변에. 그러면 이성 관계로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번 5월 달에는 굉장히 조심하시고 공부나 직장이나 이런 거에 좀 열중하시고 조금만 조심하세요. 이분들은 그래야 하반기라도 가면 굉장히 운기가 들어와요. 근데 운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하시는 일 잘 되시게 수상하 씨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37세 정묘생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대박나는 달이다 이런 말이다. 대박난다라면 꼭 우리가 돈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결혼 안 하시는 분 있나 봐. 올해 이분들은 성주운 맞이를 좀 해야 돼. 7세 성주운 맞이.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는데 정말 내가 평생 믿고 살아도 될 만한 배우자. 그게 가장 큰 운으로 들어있어요. 배우자. 배우자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틀려지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뭐해. 이 배우자가 또 잘못돼 있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배우자가 서로 간에 노력해야만이 가정도 화목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크게 지금 배우자 운이 들어와 있어요. 5월에 결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결혼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주변에.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운맞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7세, 지금 운이 37세잖아요. 성주 운맞이를 하게 되면 내 운기가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우리 신령님들은 굿덕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참.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신도 한 분이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운맞이를 하셨어요. 그분은 본인이 신가물이 세서 다 궁수를 받아요. 본인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꿈을 꿨는데 요광단지를 받았대요. 요광단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운맞이 해야 되나요? 자기가 정해서 전화 와요. 운맞이를 하십시오 했는데 진짜 그분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운맞이를 하고 그 우리 선생님이 궁수를 줬는데 뭐 해외 나갈 일 있다, 외국하고 연결되는 일 있다, 그렇게 공수를 주셨어. 근데 전화 와서 그 다음날 그랬어요. 아니 나는 외국하고 아무 연결도 없는데 공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했는데 하루 그 다음날, 그 말 한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아니 외국하고 무슨 할 일이 있다더니 나는 그런 거 전혀 외국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이 옷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의류. 의류를 여성복 뭐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인데 프랑스에 납품하는 8개 업체가 계약을 하자고 와서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선생님 공수가 안 맞는 것 같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박나서 살만하네 살만하네 좋으네 좋으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세 이분들 정무생분들은 성주 운맞이를 해주다 보면 이분들의 운기가 확 높아져서 좋은 운기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돈이면 돈, 뭐 배우자면 배우자, 인연이면 인연, 귀인이면 귀인, 굉장히 좋은 행제수가 있으니 운맞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9세 을묘생. 이분들은 작년부터 운이 들어와서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대.
그 돈을 벌면 이분들은 또 투자를 해. 투자를 해서 차곡차곡 지금 쌓고 있어. 얼마나 좋아. 본인들이 지금 그 뭐라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이 있어. 근데 머지않아서 내가 소망하는 그 계획을 잡을 것 같아. 난 노후에 이렇게 하고 살고 싶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하나 사놓고 월세 받아먹고 싶다.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머지않았어요. 이분들 굉장히 운이 좋아. 아홉수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아. 근데 이분들은 신의 가물에서 많이 세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철화도 키고 이렇게 신령님 전에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돼. 많이. 우리 제자들이 많이 기도를 해준 거와 더 동시에 운기가 상승해서 더 많은 불을 잃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일부 종사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좋은 인연을 만나겠다. 5월 달에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아홉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강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형국이 보입니다. 자, 근데 이분들도 올해 건강수에는 조금 조심해야 돼. 재물이나 인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들어와 있어요, 온기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은 여성 생식기 좀 조심하시고, 남성분들은 왜 갑자기 남성분들도 생식기 좀 조심하라 그러냐? 뭐 전립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간?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나옵니다. 좀 건강검진을 좀 해보시고 좋은 운기로 바뀔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노력해야지 신의 제자가 뭐 기도해 준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노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만이 그 운기를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49세 을매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61세 개면생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운기는 좋은데 뭔가 갈팡질팡 갈팡질팡 이렇게 하고 있대. 근데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도전을 하라고 나옵니다. 도전하십시오. 기회를 잡아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기회를 잡으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만큼 큰 기회라는 거죠. 이분들은 이동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거든요. 이동수가 있을 때는 옮겨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부터는 행복하다. 일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소리 할 거야. 어? 이렇게 많은 일감을 주셨네? 그리고 행복해 하실 그런 일이 있고요. 부부간에도 굉장히 돈독해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토끼띠 여러분 올해 대박 나시길 이 숙당아 씨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한번 터지면 확 터져.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쌓아놓지 말고 그냥 확확 뱉으세요. 뱉고 나면 그 마음도 후련하고 이 병도 안 생깁니다. 병도 안 생기고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또 우리 토끼띠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